뒷녀석이 다 마르고 닳았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낄수 있도록 이 소세지들을 제거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케이. 실리콘이 찢어지지 않도록 힘 조절 잘 하시고. 야, 힘들어 죽겠다. 바닥에다가 미리 저기 뭐야, 기름종이라든가 파리바게트 같은데 보면 이렇게 빵 담을 때 바닥에 까는 종이, 그거를 하나 구하셔가지고 먼저 깔아 놓은 다음에 여기다 작업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 님들 대박. 이렇게 해서 손바닥 한쪽이 완성됐어요. 오, 죽이는데? 오케이. 이야, 쩐다. 좋았어. 오른손도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들. 우우우. 님들 이거 괜찮은데요? 야, 이거 쩔어, 쩔어. 세상에, 이거 동시에 한번 껴봐야 되겠다. 와우. 네, 혼자서도 끼는 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오. 좋은데요? 아싸, 아싸. 자, 이제 손가락을 조금 다듬어야 되겠죠? 이대로 가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뭐, 대충 잘라도 예뻐질 것 같은데. 자. 네, 실리콘 재질이라서 쉽게 쉽게 잘려 나갑니다. 오호, 좋아, 좋아, 좋아. 자, 안쪽도 예쁘게 잘라주도록 하고. 좋았어. 이렇게 대충 다듬도록 하고. 일단은 이 정도로는 만족을 하고, 테스트 한번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속초로 떠납니다. 속초! 예스! 우! 그래가지고 녀석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실리콘 반죽으로 만든 이 물갈퀴를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자, 하나 가자고. 오! 잘했어!